이번 시간은 네. 제가 남자 사주와 여자 사주 하나씩 이렇게 다 준비했거든요. 우선 불러드릴게요. 네. 남자 1982년 임수생 9월 25일 9월 25일 여자 1982년 동갑내네? 네. 1월 11일이거든요. 1월 11일? 네. 제가 여쭈고 싶은 거는 이 두 사람이 연애 가능성이 있을지. 연애 가능성이 있냐고? 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들어주시고 도와주세요. 근데 뭐 둘이 갖다 연애하고 있는데 뭐? 연애를 하고 있다고? 응. 그래요? 어. 둘이 연애하고 있는데 뭐 둘이 연애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지금 시기로 따지면은 굉장히 늦었어요. 결혼 운세를 보면은 그래도 이제 서른아홉 세는 결혼들을 잘 안 하거든. 근데 둘이 사주를 보면은 이제 이 부부의 합의가 들었어. 부부요? 부부의 인연의 합, 결혼까지 갈 수 있는 부부의 인연. 아, 그래요? 둘이가 동갑내가 잘 쓰면 잘 살고 못 쓰면 못 산다 그러는데 지금 나이가 있고 뭐 여 장량으로 불장량으로 하지는 않아. 이 사람들이 지금 벌써 연애는 하고 있고 요게 뭐 여 물 들은 거는 좀 됐다. 내가 보기에는 할미들의 지금 됐는데 뭐 얼추 뭐 1년 뭐 가까이 1년은 아직 안 됐지만 그렇게 지금 됐다니 지금 한참 무르익을 때다. 솔직히 우리도 갖다 나이는 먹었지만 연애한 시절이 있잖아. 연애봤지만 한참 무르익을 때야 지금. 한참 갖다 무르익을 때고 사주를 보면은 둘의 사주는 부부의 인연의 사주가 있고 끈이 있어요. 끈이 있고 만일에 근데 이 사람들은 뭐 굉장히 똑똑하고 어디 가도 갔다가 두 부부가 똑같아. 응? 어디 가도 갔다 인기 대상을 잇는 사람들이고 재물의 운도 이제 상승을 한다는 얘기지. 여지껏 돈을 갖다 벌었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많이 곳간을 채울 정도는 안 됐고 이제 앞으로도 더 이제 벌어나고 둘이 마음이 앞에서 이제 살으면 부부의 이제 궁합의 합의가 들었으니까 될 수 있으면은 뭐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은 될 수 있으면은 두 분이 잘 결실을 맺어갖고 한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할머니들이 그런다. 이 사람들 둘이 갖다 결혼해서 살으면은 잘 살아. 결혼해서 살면은 잘 살아. 좋은 갖다 배필이 돼. 그리고 뭐 쉽게 생각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 굉장히 이 사람들을 보고 그러면은 이 남자 성향도 뭐 꼼꼼한 성향이야. 꼼꼼한 성향이고 이 이제 여자도 그렇고 근데 지금 기가 세다. 여자가 기가 좀 세. 내가 긴 거면 긴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확고부동하고 무조건 섣불리 저기하는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생활력도 이제 부부가 결혼하면 생활력도 강할 것이고 또 이제 이렇게 둘이가 만일에 결혼을 하고 이런다고 하면은 이제 내년쯤 가서 올해 이제 저기 갖고 이제 후손도 갖다 있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나와요. 두 분이 결혼을 한 다음에 언제쯤 결혼을 이제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은 이제 5월달에 하면야 좋지. 5월달에 근데 5월달에는 저기가 되지가 않고 한 저기 막 8, 9월달 올 가을에 이제 신축년 8, 9월달에 그때 했으면 좋겠어요. 봄에 5월달 아니면 만일에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할 수 있고 결혼을 한다는 마음을 먹는다면 5월달 아니면은 이제 8월달이나 9월달 가을에 이때 갖다 하면은 진짜 좋은 인연이 되고요. 이 이름이 갖다 난리라는 이 사주들이거든. 어디에 갖다 기관에 있으면 기관에서 이름을 날리는 사주고 또 만일에 근데 자꾸 무슨 이렇게 얼굴도 이 여자는 얼굴도 크지도 않고
남자도 키도 아주 큰 것도 아니고 그냥 딱 저기 갖고 화면발을 잘 받고 그러는데 연예인 사주야 이 여자가? 네, 두 분 다 연예인입니다. 두 분 다 연예인이야? 그러면 잘 맞췄네. 어. 근데 얼굴도 크지도 않다고 그래. 네. 얼굴도 작고 뭐 체격도 갖다 그렇게 뭐 큰 편도 아니고 어, 딱 호감을 많이 가는 여자야. 어, 이 연예인이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어, 그리고 이 남자분도 그렇고 정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둘이 어떻게 보면은 컨셉이 잘 맞는 사람이야, 둘이가. 한 쌍이 잘 맞아. 이 막 이 부부도 맞지만 부부 역할이라도 모르라도 연예인 사주기 때문에 연예인 그러다 보니까 둘이 이렇게 지금 꼭 이렇게 자주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이렇게 이 둘이가 호흡이 잘 맞아요. 호흡이 잘 맞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잘 맞고 그러니까 힘을 내고 앞으로 전진하시고 가감하게 둘이 부부의 인연을 또 이 맺어가지고서는 연예인의 한 쌍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들이 좋다 그런다. 어, 니들은 8, 9월 달에 하면 좋은 건가요? 아니면 그때 결혼하면 좋다고 할 수 있어. 어, 할 수 있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는 개개치 않아. 둘이가 좋으면은 내 가정을 이루고 이러는 건데 뭐 아직 나이들이 있잖아. 그리고 사실상 나이가 이제 40세에 들었으면은 뭐 이 늦은 거야. 늦은 거니까 어쨌든 여러 사람의 이제 이 축복을 받아갖고 나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이 잘 됐으면 좋겠어. 잘 됐으면 좋겠어. 신으로 보고 영적으로 봤을 때 둘이가 합의가 잘 맞는다. 너네는 갖다 천생연분이다 그런다. 천생연분. 어, 뭐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천생연분이라고 그래요. 누구야? 그 어. 배우 두 분인데. 어, 배우야? 네. 어. 손예진 씨. 유명해. 현빈 씨라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나 손예진이는 모르고 얼굴 봐. 현빈이는 알지 잘생겼잖아. 네. 그 저기 있잖아. 그 뭐야 그 뭐지? 뭐 사랑의 불신지 뭔지 거기 네. 그거 거기서 갔다 한번 내가 이거 봤어. 네. 그 손예진 그 저기 군복 입고 나오는 거 내가 그거 한번 봤었거든. 네. 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현빈이? 네, 맞습니다. 8월 9월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진짜. 결혼을 해. 하는 것이 좋다 그러고 이렇게 둘이 맞는 짝은 없어. 뭐 부부가 돼서 알아야지 되겠지만은 모든 콤비가 호흡도 잘 맞고 그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얼굴 좀 봐야지 되겠다 누군지. 축하 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